영입을 합니다. 산적놈들, 어린애를 인질로 잡다니 추잡한. 필립, 지금 구하러 간다! 올베릭을 동료로 삼을까요? 좋아요. 이렇게 4명이 넘어가면은 변경을 해주나 보네요. 사이러스는 자물쇠가 걸려있습니다. 되나 혹시? 이러면서 파티 선두 캐릭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선두라서 안 되는 거구나. 오피리아 빼겠습니다. 오피리아 대신 올베릭 검사 영입. 드디어 검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검이 약점인 적들을 때리지 못했는데 하니트의 이제 애완동물을 때려주긴 했지만. 자, 교체. 이야기를 체험하겠습니다. 8년 전. 우와. 아가가 히토리니 나세 코코마데 호른부르그니 나다가 기꼬켄노 키시. 야, 8년 전부터 유명한 검사였대요. 트레사나 오필리아랑은 너무 급이 다른데 뭔가? 시작부터. 오르베리크 아이젠바그. 마테. 사역から 敵の 援軍が. 저기 원군이. 올베릭이 왜 센지 알았어요. 올베릭 말고 다 맨손입니다. 오! 코코마데 세메나가라. 대퇴다. 머리. 코코 오마카. 어, 개쎄 보여. 동료 아닌 것 같아. 에어하르트 경이 올베릭이 모시고 있는 왕을 지키고 있대요. 아마 강한 기사인가 봐요. 하르도, 이거는 이때. 아, 야 하르도! 오, 상대도 안 돼. 1레벨이라서 그런가? 맞다. 꿈을 꿨대요. 아, 그때 8년 전 사건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버그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지금 경호원들과 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자, 이걸로 올베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2500원 가지고 있고요. 체력이 325로 가장 많네요. 트레사가 제일 높았을 겁니다. 275로. 마나는 40이고요. 스테이더스 보죠. 베이스잡 검사. 무기는 검이랑 창을 쓰네요. 창도 쓸 수 있군요. 아, 그리고 물리 공격력이 특화되어 있고요. 물리 방어력이 높습니다. 속성 방어력이 굉장히 낮고 의외로 물리 공격력 별로 안 높네요. 필드 커맨드 시합. 사람들에게 시합으로 배틀을 신청한다고 하고요. 레벨이 부족하면 할 수 없대요. 방어 부스트라고 배틀 중에 방어 커맨드를 부스트할 수 있대요. 아, 기본 막기를 부스트할 수 있나봐요. 도발 같은 거 걸고 부스트 같은 거에서 막나 보죠. 상의하고 싶어서 말이야. 산적이 근처에 눌러앉으면 큰일일세. 무서워서 산에서 일도 못하게 돼.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못지른다. 못지론. 지금 젊은 녀석들이 조사하고 있으니 자경 단원들을 단련시켜주지 않겠나. 어, 필드 커맨드. 아, 올베릭은 마을 사람들과 시합을 해서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냥꾼이랑 뭔가 비슷한가 보네요. 하니트랑. 한수 부탁드립니다. 도전과제 시합하는 여행자. 오. 행일자 배기 모으기. 공격 상승 3턴 부여. 적 전체 배기가 있네요. 와, 좋다. 부스트 같아. 어? 뭔가 엄청 약한 것 같아. 한번 써볼까요? 황일자, 획일자 배기? 오. 행일자 배기. 너희끼리 싸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죠. 마을의 어린아이인 필립이라는 아이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검수를. 어? 내가 섭외했던 사레벨 마을 사람 아닙니까?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사마. 어, 전투 일어났습니다. 고고카라가. 다 잡았습니다. 야멧대! 야멧대를. 내가 가지. 산 속에 있는 동굴로 필립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가 도적들의 본거지래요. 개멋있어. 필립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건가? 흠, 실력이 대단한 것 같군. 감사하네. 산적들의 본거지인 동굴은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지. 서두르지. 오, 동료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동료가 됐습니다. 자, 산적들의 근거지로 왔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네요. 올베릭도 레벨이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9레벨 정도 순식간에 찍네요 이제. 왔다. 버그씨! 오! 에어하르트에게 검을 받았대요. 지금 들고 있는 검, 두목이. 오! 와, 겁나 강해 보여. 두목 할만하네. 자, 무려 조사를 맥스로 쓰겠습니다. 두목님. 오, 5593은 약하네? 이번엔 제 포켓몬 중에 가장 강한 바다 거북 써보겠습니다. 오, 한 명만 맞네요? 어, 데미지 세다. 자, 맥스 썬더. 이야, 너무 강해. 아, 나 돈을 안 훔쳤다. 아, 돈 많으니까 이제 에어하르트 어디서 알게 됐지? 같은 용병단에 있었던 것뿐이야. 그때 신세를 졌어. 그게 다야. 구스타프란 놈이 있는데 흑기사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이 녀석이 에어하르트에 대한 정보를 알 거래요. 이 마을에선 크게 신세를 졌다. 하지만 나는 떠나야만 한다. 에어하르트를 만나 나의 검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아, 이렇게 동료가 됐습니다.